자, 조합입니다. 조합. 우리 수학 카파트에서 제일 마지막 파트고,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 순열과 조합은 원래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의 내용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 확률과 통계라는 책 안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었는데, 그 확률과 통계라는 책 안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으로 제일 앞에 깔리던 내용이었거든. 그 내용이 고등학교 1학년으로 내려오고, 실제 원래 요 자리에 있어야 돼, 3단원 자리에 있어야 될 내용이 고등학교 2학년으로 올라갔어요. 실제로 너가 더 좋은 거고, 공부하기는 더 편할 겁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공부하기가 좀더 힘들어진다. 뭐, 이건데, 일단은 난이도에 맞춰서 잘 내리고 잘 올려놨습니다. 일단 봅시다. 조합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r개를 택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순열이란 거하고 또 차이를 생각해야 되지. 순열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한 다음 그놈들을 다시 줄 세워야 돼. 맞나요? 근데 지금 조합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한 다음 끝. 순서는 그러니까 줄 세울 필요는 없다 이거야. 근데 말로만 들으면 순열과 조합 중에서는 순열이 더 어려워요. 말로는 봐봐, 말상으로는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이놈들을 다시 줄 세워줘야 되니까. 맞지? 조합은 n개 중에서 r개 딱 뽑기만 뽑아주면 돼. 제비뽑기처럼. 맞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문제가 생긴 거는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조합이 좀더 귀찮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계산 과정 안에는 줄 세우는 과정이 기본적인 계산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았다. 그리고 줄 세웠다가 식이 더 간단합니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줄 세운 다음에 그 줄에 대한 경우를 우리가 없애줘야 돼요, 다시. 그게 조합이거든요. 자, 일단 어떻게 되냐? 이거죠. 예로, 우리 뭐, 9명 중에서, 3명의 개주 선수를 뽑아서 번호를 나열해서 개주 번호까지 정리한다 이거야. 그러면 9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첫 번째 주자, 두 번째 주자, 세 번째 주자를 정리한다라고 한다면 9P3이 돼요. 맞죠? 서로 다른 9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얘들끼리 줄 세우는 경우도 생각해 줘야 되니까. 9P3은 실제로 계산상으로는 9 곱하기 8 곱하기 7로 끝나요. 근데 조합은 뭐냐면, 야, 순서는 나중에 하고, 서로 다른 9명 중에서 3명만 뽑아라, 개주 나갈 애들. 그 뽑은 애들 중에서 나중에 우리끼리 순서 정할 테니까, 순서는 정하지 말고, 얘 9명 중에서 3명만 뽑아내자,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예, 서로 다른 9명 중에서 3명만 뽑아내는 건데, 그거는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자격이 같은 경우라고 해가지고, 9명 중에서 3명을 뽑았어. 3명을 뽑으면 9 곱하기 8 곱하기 7까지는 똑같은데요. 요놈들은 순서가 같이 깔려있는 거잖아, 실제로. 우리 순열 파트에서. 맞지? 9, 8, 7은 순열이로 되어 있으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놈들의 순서를 무너뜨려줘야 돼. 그래서 요 3명이 줄설수 있는 경우 3팩토리얼을 부모에 나눠줘야 됩니다. 자, 일단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NCR이라고 합니다. 이 C는 Combination, 조합이란 뜻이고, 거기에 약자 써서 C. 그래서 NCR이라고 하고, NCR, 요 조합은 NPR, 이 순열 경우에서 요 R개를 뽑았잖아. 근데 순열에는 자동 순서가 정리되어 있다. 맞지? 순서를 정해주는 경우가 다 계산되어 있는 거거든. 이 순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R개에 대한 순서, R개를 줄 세우는 경우만큼 나눠줘 버려야 돼요. 이해됩니까? 요게 지금 뭐야? NCR이에요. 그러면 우리 원래 NPR이 뭐였냐면, 쌤이 지난번에 적어줬던 거라서 과정은 다 생략하고, NPR이라는 거는 n팩토리얼을 n-r팩토리얼로 나눠줘라 했거든요. 원래는. 자, 근데 NCR 이퀄 얘는 NPR 한 다음에 그 과정에서 생겨먹은 요 R개의 순서를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요걸 같이 정리하면 n팩토리얼 되고 r팩토리얼 그 다음에 n-r팩토리얼 요렇게 적어준다는 거죠. 요게 지금 뭐니까? 요게 npr이거든. 맞지? 그래서 npr을 r팩토리얼로 나눠준 케이스. 요게 조합이다. 조합이고,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 앞쪽에서 배웠던 순열이나 조합은
서로 다른 것의 개수로 시작합니다. 서로 같은 것은 지금 우리 과정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부 다 서로 다르다라는 가정으로 가면 되고, 마찬가지 NC형은요, N개 중에서 0개를 뽑는 거잖아, 맞지? 맞나? 이게 한 가지 경우입니다. 안 뽑는 경우니까, 맞지? 그리고 NCN, 우리 원래 우리 MPN은 뭐였어요? M-Factorial N의 계승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NCN은 뭐냐면 N개 중에서 N개를 뽑아서 줄 세울 필요가 없으니까 N개 중에서 N개를 뽑았어. 한 가지겠죠. 그 다 뽑는 경우 딱 끝이잖아, 맞지? 요런 경우는 이제 간단하게 나온다. 그래서 형태가 되는 거고, 아까 얘기했다, 봐봐, 얘는 순서가 없는 놈, CR, 맞지? NCR. MPR은 뭐다? 순서가 있는 놈. 그래서 순서가 없는 놈에서 순서로 꼽혀주면 뭐가 된다? 순서가 생기는 거죠, 맞지? 그래서 형태는 뭐 그거를 양변에 정리하면 똑같은 케이스가 되고, 요거 뭐 나머지 경우는 크게 뭐 내용이 바뀐 건 없어요. 나머지 내용은 다 똑같을 겁니다. 자, 조합의 수라고 되어 있는데 NCR은 NCN-R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를 쌤이 제일 많이 얘기해 주는 게 이거야. 내가 다섯 개 음식이 있어요, 맞지? 맞나요? 좋아하는 음식 두 개를 뽑으세요 라고 얘기했어. 그럼 뭐 좋아하는 음식 두 개를 뽑는다는 말은 라면하고 햄버거 이렇게 뽑아도 되지만 햄버거하고 라면 뽑아야 되지. 왜? 이게 순서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이게 조합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냥 무작위로 뽑아주기만 하면 되거든. 뽑은 놈들의 순서는 내가 고려하지 않아. 음식점 가가지고 다섯 개의 메뉴가 있는데 저는 라면하고 햄버거 주세요. 옆에는 아니다 아니다, 저는 햄버거하고 라면 주세요. 이건 똑같은 말이잖아, 맞지? 그게 의미가 없는, 순서에 의미가 없는 놈을 조합으로 쓰는데, 자, 다섯 개 중에서, 다섯 개의 메뉴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 두 개 골라라 라고 하면 요렇게 두 개 고를 수도 있지, 맞지? 맞나? 근데 이렇게 물은 거야 사장이. 음식점 사장님이 와서 야, 다섯 개 중에서 네 마음에 드는 두 개를 골라줘 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데, 음식점 사장님이 와서 딱 와서 야, 다섯 개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세 개를 딱 골라줘 이렇게 얘기해. 근데 이 경우나 이 경우나 똑같은 말이에요, 실제로. 왜냐하면 마음에 안 드는 다섯 개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세 개를 골라주는 경우나 다섯 개 중에서 마음에 드는 두 개를 골라주는 경우나 지금 너가 이미 생각적으로는 똑같은 내용을 고르고 있는 거거든. 왜? 음식점 사장님이 마음에 안 드는 세 개, 오케이, 그거 빼고 해줄게,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잖아. 그래서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경우나 N개 중에서 N-R개를 뽑는 경우나 똑같다 이 말이야. 자, 예로 갑니다. 예로,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 경우나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를 뽑는 경우나 같다 이 말이에요. 요게 지금 5 빼기 2거든요 3이란 게, 맞지? 5 빼기 2잖아. 그래서 N-R이라 적히는 거예요. 자, 다시 10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경우나 10개 중에서 7개를 뽑는 경우나 같은 경우다 이 말이야. 계산해보면 이해됩니까? 그럼 왜 이걸 이렇게 하냐, 숫자가 크면 클수록 계산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얘 봐봐, 얘는 원래 내가 이 식으로도 봐줄 수는 있지만 너가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게 이게 빨라서, 10개 중에서 7개를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이 뭐예요? 10, 9, 8, 7, 6, 5, 4 이래 들어가야 되잖아, 맞지? 그 다음에 7개에 대한 줄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다시 7, 6, 5, 4, 3, 2, 1이거든 이게 N, 10P7이고 얘는 7팩토리얼이죠, 맞지? 맞나요? 조합 요 경우, 요 경우인데 이걸 실제로 계산해보면, 잘 보세요. 7, 6, 5, 4 이렇게 날아가죠. 날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로 따진다면 뭐야 이게? 10P3, 10 곱하기 9 곱하기 8을 3 팩토리얼로 나눠준 거기 때문에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 모양이 남단 말이야, 결론적으로.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아, 얘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구나.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 얘보다는 얘가 쉽죠? 숫자를 간단하게 해주는 게 쉽습니다. 그러면 뭐가 쉽다? 작은 숫자가 나오게 만들어주는 게 쉽죠. 문제에서 11C 10을 구하라 해도 나는 11C 1을 구해도 된다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얘로 계산하면 엄청 복잡하겠지만, 복잡하기보다 시간이 걸리겠죠? 얘는 좀 더 편하다. 실제로 암산까지 되니까요. 자,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쌤이 조개에 대한 내용을 이 책에서도 좀 설명을, 이게 어려운 내용이라서 설명을 이쁘게 해놨는데, 봐봐.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다는 말은, 잘 봐봐,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기 있는 거 특정한 첫 번째 얘 포함한 나머지 거를 뽑든가 얘를 포함하지 않는 나머지 것들로 뽑는 경우로 내가 둘 중에 나누는 거죠. 어떤 경우냐면 두 가지 경우 나눠서 A가 들어가 있는 경우 A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두 개 포함해서 전체 경우를 구하는 건데 봐봐 이거야 특정한 한 개를 제외 그러니까 특정한 이 N개가 깔려 있어요 지금 여기에 특정한 하나는 내가 이미 뽑았어 그럼 지금 몇 개가 남았어요 N-1개가 남았지 이 N-1개 중에서 내가 몇 개를 뽑아줘야 돼 R-1개를 뽑아줘야 돼요 왜요 난 지금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야 돼 맞지? 이 N개 중에서 이 안에 R개를 뽑아내야 되는데 한 마리 미리 뽑아놨다고 지금 그럼 여기 N-1개가 남았을 거고 한 개를 뽑아놨으니까 R-1개를 뽑아야 되지 맞지? 이건 특정한 놈을 뽑고 들어가는 경우죠 또는 뽑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뽑지 않는 경우는 뭐야? 봐봐 여기 나오죠 금방 얘기했던 특정 한 개를 제외하고 N-1개 중 R개를 택하는 경우 이번에는 특정한 한 개를 포함하고 아 쌤 반대로 얘기했네 나는 뽑는 거 문제였잖아 맞지? 뽑는 거 문제였고 얘는 이번에는 그놈 빼고 R-1개 뽑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눠서 정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는 건데 자봐 자 지금 요 내용이 조금 헷갈릴까 말만 먼저 한 번만 더 잡고 갑시다 다시 특정한 한 개를 택했어 내 밑에 거 먼저 한다 얘를 택했어 어차피 너 경우는 얘가 들어가 있는 경우나 얘가 안 들어가 있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잖아 요 두 가지에 대한 경우 합해버리면 전체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얘를 뽑는 경우야 얘를 뽑았어 뽑으면 N-1개 중에서 맞나요? N-1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야 돼? R-1개만 더 뽑으면 되지 한 개 뽑아놨으니까 총 내가 R개를 뽑아야 되니까 숫자로 할까요? 자 숫자로 해보자 10시3으로 갑시다 10시3이라는 말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어 지금 10마리가 있어 맞지? 이 중에 3마리를 뽑아야 돼 근데 요놈 잘생겼네 뽑았어 그럼 몇 마리 남았어? 9마리 남았지 9마리 중에 내가 몇 개만 더 뽑아줘도 돼? 두 개 그래서 9C2가 되죠 맞나? 또는 하면 우리 집합에서 더해줘야 되죠 또는 얘가 안 뽑히는 경우야 다시 10마리가 있어 요놈 너무 잘생겼어 그래서 나는 얘를 빼겠다 왜? 내 얼굴에 도드라져 보이니까 맞지? 그래서 얘를 뺐어 그럼 몇 개가 남았지? 9개가 남았지 근데 난 몇 개를 뽑아야 돼 지금? 3개를 뽑아야 돼 9C3 이거 한 경우가 결론적으로는 10개 중에서 3개 뽑는 경우와 같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뭐 많아요 방으로 정리하는 경우도 있고 쌤들마다 예로 정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왜 여기 적혀있는 내용들을 그냥 봐줬냐 하면 어차피 이걸로 안 하거든 그거 그래서 뭘로 가냐면 내가 지금 얘기해주는 내용을 좀 보세요 요거는 실제 고등학교 2학년 책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근데 엄청 중요한 거고 쌤이 중학교 때부터 내가 도와줬던 내용이에요 중학교 때부터 내하고 수업을 했던 애들은 내가 요런 모양을 그렸습니다 이름은 처음 듣겠지만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자 파스칼의 삼각형 내가 이거 언제 했었냐면 곱셈 공식할 때도 한번 보여줬었어요 곱셈 공식 우리 제일 처음에 자 봐봐 보세요 어떤 거냐면 원래 우리 이렇게 했죠 이거 본 적 있어요 뭐냐 이건 이렇게 이거 일로 주고 이거 일로 주고 이거 일로 주니까 얘 2됐죠 얘 일로 주고 얘 일로 주고 얘 일로 주면 얘는 3돼 버리고 요것도 3되고 요거 1되죠 무슨 말 이해됩니까?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는 1, 5, 10, 10, 5, 1 된다 맞지? 맞나?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그럼 얘는 뭐냐면 1C0, 1C1이에요 실제로 계산해보면 아까 NC0이나 NCN이나 둘 다 1이라 했잖아 맞지? 얘는 EC0 얘는 EC1 얘는 EC2입니다 근데 계산해보면 나와요 지금은 그냥 보여줄게요 그 다음에 얘는 3C0 항상 0부터 시작해요 3C1, 3C2, 3C3이에요 맞나요? 요 내용 알고 있으면 도움됩니다 많이 알겠어요? 쌤 고2 거니까 그냥 대충 하고 지나가면 안 됩니까? 아니요 문제 풀 때 써요 이게
문제 풀 때 쓰입니다. 고1 문제에서. 너는 요 공식으로 풀어야 되겠지만 이거 알고 있으면 엄청 간단하게 풀린다고. 자, 어차피 해야 되잖아. 고등학교 2학년 때 맞지? 내용이 어려우면 내가 안 도와주겠죠. 내용이 어려우면 이렇게 안 풀어주겠지. 내용이 쉬우니까 한번 들으면 다 아니까 해주는 거란 말이야. 자, OC0, OC1, OC2, OC3, OC4, OC5 이렇게 가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쌤, 그러면 쌤 이걸 왜 그렸어요? 요 삼각형 안에 엄청난 규칙이 많아요. 내가 곱셈 공식도 이걸로 보준다 했잖아. 이게 뭐였냐면 곱셈 공식의 완전제곱식의 개수거든요. 맞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x제곱 3x제곱 3x 플러스 1. 4차도 풀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예전에 했었죠. x4제곱 4x3제곱 6x제곱 4x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했는데, 그거는 곱셈 공식 파트고,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봐봐, 요런 식으로 역삼각형 모양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역삼각형, 역삼각형 보면 EC0이랑 EC1이랑 더하면 31 되는 거 맞죠? 얘랑 얘랑 더해서 얘 되는 거니까. 맞나요? 얘랑 얘랑 더해서 얘 되는 거 맞죠? 맞지? 그래서 여기 보면 NCR은 이 N-1CR, N-1CR-C라고 갔다인데, 이게 뭐냐 하면 옆에 나오는 이 N은, 왼쪽에 나오는 이 N이 뭐냐 하면 우리 줄이에요. 줄 보면 3, 4, 5 이래 가니까 맞지? 맞나? 여기 나오는 R은 옆으로 가는 번호거든요 지금. 맞지? 그럼 잘 봐. NCR이라고, 이걸 만약에 NCR이라고 해보자. 그럼 똑같이 이렇게 되거든요. 잘 봐. 요걸 NCR이라고 했어요. 그럼 요 위에 애들은 N-1C로 들어가겠죠. 줄이 받기 전에 줄이니까. 맞나요? 이해됩니까? 요게 NC로 갔으면 얘는 N-1C로 가요. 둘 다. 예, 둘 다 N-1C 나오죠. 맞나요? 맞아요. 그 다음에 잘 봐. 저기 원래 우리 구해야 될게 NCR이거든. 여기에 3이잖아. 맞지? 맞나? 그럼 여기도 3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R이 하나 있어요. 요게 R이면 여기도 R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R-1도 하나 나오잖아. 그게 이 숫자에서 1 뺀 거니까 이거거든. 결론적으로 절식 언급하는 거 얘들 둘이 더하면 얘 됩니다. 이 말이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어렵게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잘 봐. 잘 봐. 이 라인 잘 봐야 돼. 라인 번호는 이거야. 이게 라인 번호죠. 전부 다 222, 전부 다 111, 전부 다 0000. 맞죠? R 자리 값이.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한 거야. 11C2 더하기 11C3이 뭐냐? 라고 묻는 거야, 내가. 됐나요? 그럼 머릿속으로 이걸 정리하는 게 아니고, 삼각형. 역삼각형 개념은 11C2, 11C3. 그럼 두 개 더하면 일단은 몇 C? 12C가 되겠죠? 맞지? 그리고 번호는 얘 번호 따라간다고요. 얼마? 3. 얘랑 얘랑 같은 거예요. 이 내용을 요렇게도 설명하겠지만, 지금 솔직히 우리는 이해, 완전히 이해가 되면 좋죠. 이해만 되면 좋은데, 지금 솔직히 조합이라는 걸 이제 처음 봤는데 이게 될 리가 있나. 그러니까 쌤이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야. 됐나? 그럼 이게 어떤 규칙이 있냐면요, 어떤 규칙이 있냐면 봐봐, 이런 게 있어요. EC0 더하기 EC1 더하기 3C2 더하기 4C3 더하기 5C4까지만 구해보자. 문제에서 이렇게 하래.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일단 이 숫자가 크진 않아요. 실제로 해보면 크진 않아서 해봐도 돼요. 해봐도 되는데 우리 아직 숫자 계산 안 했다. 연습은 안 했다. 이거 푸는 거 연습해야 될 거 아니야 원래. 맞지? 연습은 안 했지만 실제로 쌤은 이거 안다고. 이게 1이고요 요게 2이고요 요거 3이고 이거 4고 이거 5라서 쌤 요렇게 더하면 이거 5죠? 요렇게 더하면 10. 이거 15 나온 나왔지? 맞나요? 15 나오거든요. 자, 근데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 잘 봐. 이게 숫자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잖아. 또는 더 크게 나올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자, 봅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봐봐. 쌤, EC0이랑 EC1이랑 더하면 얼마 나와요? 아까 금방 했던 거죠. 줄 바꾸세요. 3. 번호는 1이죠. 요렇게 더할게요. 쌤, 요렇게 더하면 얼마 돼요? 줄 바꾸고 C2가 됩니까? 요렇게 더하면요? 5C3이 되나요? 요렇게 더하면요? 6C4가 되나요? 맞지? 6C4는요, 우리 아까 쌤 6C2로 바꿀 수 있다 했죠. 내가 좋아하는 거 고르는 거랑 좋아하지 않는 거 고르는 경우는 같다. 맞지? 6C2라 했어요. 6C2라는 거는요,
6C라는 거는 6부터 시작해서 두 개 줬고요. 얘 순서 없애야 되니까 뭐 2 팩토리얼 나눈 거라서 15 나와요, 바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맞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공식화 시킨 것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쌤이 적어줬던 금방 내용이 요렇게 더한 거거든요. 금방. 자, 근데 요거를 다른 경우로도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자, 하키스틱. 골프채 공식. 골프채 모양 뭐야? 골프채 모양 기억나나? 골프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골프채 붙어있죠. 하키스틱. 하키 뭔지 알죠? 맞지? 똑같은 거예요. 뭐냐 하면, 쌤, 이거요. 이 공식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공식이야, 새로운. 알겠어요? 자, 이렇게도 하면요, 얘 나와요. 이거도 하면 얘 나와요. 쌤, 그러면 이거 두 개 더 해야 얘 나온다 안 했나요? 맞죠? 원래는 이거 두 개 더 하면 얘 나오는 거 맞죠? 근데 얘랑 얘랑 같아요. 얘랑 얘랑 같거든요. 이 라인은 전부 다 1이거든요. NC0은 전부 다 1이잖아, 맞지? 이해됩니까? 정리되겠어요? 그래서 쌤, 이게 하키스틱 공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쪽도 돼요. 이렇게 다 돼도 얘 나와요. 알겠나? 단점이 있어요. 얘는 무조건 이 측면 벽에서 시작해야 돼. 중간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 안 돼요. 쌤, 그럼 얘랑 얘랑 더하면 얘 나옵니까? 아니죠. 얘 이 라인은 무조건 끝까지 가야 돼. 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더하면 얘가 나온다는 거죠. 알겠어요? 요 벽면에서 시작해야 돼요, 무조건. 요 벽에서 삼각형의 한 변이라 본다면 요 변에서 시작해서 요렇게도 하면 이게 나오고 요렇게도 하면 이거 나오고 그럼 요렇게도 해도 이거 나오죠. 이거도 해도 이거 나오고요. 이거도 해도 이거 나와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이해되겠어요. 또 이거도 자 이거도 해도 이거 나오고요. 이거는 솔직히 뭐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는 원래 0C0 우리는 의미 없죠. 맞지? 자, 그래서 이거 다음에 이거 나오고 뭐 이거 다음에 이거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고요. 하키스틱.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근데 요 공식을 아 요걸 외워야지가 아니고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걸로 만들어진 공식이에요. 내가 아까 금방 적었던 거 이걸로 풀었잖아, 맞지? 저 공식으로. 근데 그게 뭐였냐 하면 쌤이 동그란 쳐볼게요. 아까 내가 뭐였냐면 2C0, 2C1, 3C2, 4C3 이렇게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쌤이. 맞나? 이해됩니까? 요까지 했었나? 여기까지 했으나 그렇죠. 아까 내가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실제로 얘랑 얘랑 똑같은 값이라서 이렇게 더한 케이스가 되고 그냥 한 방에 나올 수 있다는 거지. 6C4. 그래서 이게 6C2. 해서 15. 이랬잖아. 맞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 요런 것도 있다. 이게 파스칼의 그 삼각형이 엄청 내용이 많아요, 이 안에.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다 설명을 못 하죠. 솔직히 고등학교 2학년일 거니까. 그러니까 얘는 막, 이 반 딱 짜갈랐을 때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합이 다 똑같고 막 그런 규칙성이 있어요. 홀수 번째 애들이랑 짝수 번째 애들을 더하면 다 똑같은 값 나오고 얘는 이렇게 다 더하면 처음부터 2의 거듭제곱 꼴이 되고 막 이런 게 다 공식이 있어요. 이게 1, 1이니까 더하면 2잖아. 1, 2, 1 더하면 4거든요. 1, 3, 3, 1 더하면 8이에요. 이거 전부 다 2의 거듭제곱으로 가면 돼, 이렇게. 뭐 이런 공식들도 있어요.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정도까지는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실전 들어가서 좀 더 하더라 하고 아 이런 게 나중에 나오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공부가 좀 더 많구나. 근데 미리 요 정도는 알아놓자 이거죠. 요거를 뭘로 이용해서 파스칼의 삼각형으로 내가 보여줬어요. 알겠니?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안에서는 파스칼의 삼각형이 나오지 않아요. 알겠어요? 원칙으로는. 근데 파스칼의 삼각형으로 보여주면 외우기가 편하죠. 이렇게 외울 게 아니다, 맞지? 맞네. 역삼각형으로 외우면 되죠. 아, 이거 역삼각형이네.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얘랑 얘랑 더하면 얘 나오는구나. 맞지? OC3이랑 OC4랑 더하면 뭐 나온다? OC3이랑 OC4랑 더하면 뭐 나온다? 6C4가 나온다. 됐나요? 아, 요런 식으로 정리하면 돼요. 그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쌤이 조금 길게 설명했죠? 자, 그만큼 중요해요. 그럼 이제 연습이 필요하죠. 조합이라는 거. 근데 조합이 P만 알면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보충학습 볼게요. 특정한 것을 반드시 포함한다. 특정한 걸 반드시 포함한다 하면 어떻게 해? 뽑아놓고 하면 되죠. 굳이 고를 필요가 없잖아. 어? 저쪽에 내가 지난번 수업할 때도 얘기했지만 축구 대표 나가야 되는데 뭐 한다? 국가대표가 우리 반에 있어. 그럼 얘는 당연히 뽑아놓고 우리 반에서 3명 뽑아라 했지만 나는 얘 뽑아놓고 몇 명으로 생각하면 돼? 나머지 8명 중에서 몇 명만 더 뽑자. 2명만 더 뽑자. 맞지? 총 9명 있다면.
이런 내용이에요. 특정한 것을 제외한다. 얘는 개발이야. 그러니까 축구 뽑히면 끝나 우리 반. 그러니까 얘는 제외시켜 놓는 거지. 맞지? 9명이지만 1명 제외시켜 놓고 8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경우. 맞죠? 자, 적어도는 지난번에도 했어요. 뭐라고 했었죠? 여사건. 여사건으로 하자. 반대되는 개념으로 풀자. 됐나요? 모든 경우에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것에 반대되는 내용을 구한 다음에 구하자. 자, 쉽습니다. 일단 봅니다. 여기는 NC3, NC5 돼 있죠. 맞지? 얘랑 얘랑 같은 조건은 N은 8이에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8개 중에 3개 고르는 거나 8개 중에 5개 고르는 거나 각 경우에서는 똑같다 이 말이야. 맞죠? 좋아하는 3개, 좋아하지 않는 5개. 이거하고 똑같은 개념입니까? N은 8입니다. 이런 거는 지금 틀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얘는요. 똑같은 말이죠. 일단 첫 번째 얘랑 얘랑 같아지려면 봐봐. 얘랑 얘랑 같아지려면 R이랑 R-4가 같으면 돼요. 원래는. 맞지? 얘랑 얘랑 같으면 되는데 어? 쌤 얘랑 얘랑 같다 할 수가 없죠. R이랑 R-4한 거랑 같을 수가 없어요. 맞지? 그러면 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아까 우리 좋아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 거로 갑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쌤 얘랑 그러면 얘랑 더하면 8 나오겠네요. 왜? 좋아하는 개수 좋아하지 않는 개수 좋아하는 개수 좋아하지 않는 개수 더하면 8 나오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R이랑 R-4랑 더하면 8 나오네. 그럼 2R은 10이니까요 R은 6이네요. 6 집어넣으면 8C6이랑 8C2랑 되거든요. 이해됩니까? 요렇게도 된다. 세 번째, 쌤, 요거는 이제 간단하죠. 왜냐하면, 쌤, 요거를 봐봐. 요거는 지금, 뭐로 갈 수 있어요? 13C11을 13C2로 바꿀 수 있나요? 좋아하지 않는 게 11개, 좋아하는 걸 2개, 맞지? 그러면, 얘는 다시 적어볼게, 내가. 13C1 더하기 13C2 값을 더했더니 14CR이 됐다고 했거든? 맞나요? 자, 역삼각형 모양으로 보면 되죠. 항상 번호는 요 번호 따라갑니다. 요게 2면 얼마다 이거? 2. 왜냐하면 삼각형 모양이 빗변이 이렇게 가니까 번호가 똑같이 따라갈 수 있다. 그래서 R은 얼마다 이거? 2. 또는 뭐도 돼요. 잡아줘야죠. 14C2가 돼도 된다는 말은 14C 뭐도 된다? 12도 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또는 R은 12도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 다음 얘는요, 쌤, 얘는 이 규칙이 없는 것 같은데. n-1c2랑 nc2랑 더하면 n 플러스 2c2가 나온대요. 그럼 얘는 어떻게 정리할까, 우리? 식으로 정리해야죠, 식으로. 식으로 정리해야 돼요. 자, 2차시 나올 겁니다. 한번 볼게요. 얘 정리하면, 쌤, n-1에서 두 개를 뽑아내는 거지.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는 n-1 그 다음에 n-2 뽑은 다음에 순서 없애야 되니까 2 곱하기로 나눈 겁니다. 2 팩토리얼로 더하기 얘는요 n에서 n-1 또 2 곱하기 1이죠. 얘는요 n 플러스 2 n 플러스 1 두 개 전부 다 두 개 뽑거든요 지금. 맞지? 숫자는 전부 다 1씩 떨어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n-1에서 1 빼면 n-1 n에서 1 빼면 n-1 n 플러스 2에서 1 빼면 n 플러스 1 이해됩니까? 양변이 2 곱하면 다 날라갑니까? 맞죠? 2차씩 정리합시다. 요거 정리하면 얼마 돼요?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 더하기 n제곱 마이너스 n은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 맞나요? 그럼 이 n제곱 2 n제곱 2 날라가나? 맞죠? 그럼 자 여기 있는 n제곱 남았고요. 원래 있는 마이너스 4n인데 얘 받아서 마이너스 7n 되겠네요. 맞나요? 당연히 n은 0은 안 돼요. 맞죠? 맞나요? 그럼 n은 뭐밖에 안 돼? 7밖에 안 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맞지? 자, 근데 쌤 이거 항상 이렇게 풀어야 됩니까? 아니요. 이렇게 안 풀어도 돼요. 그럼 어떻게 풀어도 돼? 끼워 넣어도 된다. 왜? n이 뭐니까요. 자연수니까. 맞지? 숫자 몇 개 안 집어넣어도 그냥 계산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지금은 5c가 얼마야? 4c가 얼마야? 4c3이 얼마고? 이게 눈에 바로 탁탁 안 나오잖아. 근데 나올 때쯤 되면 숫자 집어넣는 게 눈에 바로 보여.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걸 더 추천합니다.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알겠어요? 서술형에서는 막 2 집어넣었더니 안 돼. 3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서술형은 식을 적어줘야 되겠지. 자 이제 실질적인 내용으로 가봅니다. 1학년 학생 7명과 2학년 학생 5명 중에서 4명을 뽑아야 돼요. 다음을 구합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일단 잘 봅니다. 식으로 먼저 적을게요. 쌤 총 몇 명이 있어요? 7명과 5명. 몇 명이 있어요? 12명이 있어요. 12명 중에서 몇 명 뽑읍시다요? 4명 뽑읍시다요.
됐나요? 자, 계산 좀 이따 해줄게요. 일단 다시 봅니다. 얘는 1학년 중에 2명 뽑으래. 그러면 7명 중에 2명 뽑고요. 곱하기 동시에 들어가는 거니까 2학년 5명 중에 더 2명 뽑읍시다. OC 계산하면 되겠죠. 4명의 학생을 모두 한 학년에서 뽑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모두 몇 학년인 경우? 1학년일 수도 있고 맞나? 또는 모두 2학년일 수도 있다. 그래서 모두 1학년에서 뽑는 경우는 자 7명 중에서 4명을 뽑거나 더하기 모두 2학년 5명 중에서 4명을 뽑는다. 식은 이걸로 끝납니다. 맞죠? 자 계산 한번 해봅시다. 쌤이 답은 안 적을 건데 계산만 보여주고 끝낼 거야. 12C4라는 말은요 이거죠. 12부터 시작해서 1씩 뺀 다음에 4개 적으세요. 맞나? 그 다음에 밑에는 4321이에요. 4개니까 4321이죠. 이거 계산하면 뭐다? 답이다 이 말이야. 됐나요? 근데 이거 연습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왜? 12C4가 눈에 얼마인지 안 보이잖아 너가 지금. 맞죠? 눈에 안 보이죠?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맞지? 이거 정리해가 495 바로 나옵니까? 12C4보고 495가 나와요? 안 나오잖아. 맞지? 연습해야 익숙해져요. 약분 하는 것도 곱하는 것도. 그래서 항상 내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여기서 하나 또 얘기해 주는 게 조합을 풀다 보면 11을 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죠? 11을 곱하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나? 근데 11을 곱할 때 어떻게 한다 했어 내가? 32 곱하기 11 어떻게 하라 했어요? 3 5 2 아까 봤던 파스칼하고 비슷한 모양이죠 이거? 맞죠? 11 곱하기 32 해봐 350이 나와요. 이거 내가 얼마라 했어? 495라 했나 아까? 맞죠? 얘는요 45 곱하기 11이니까 4 9 5 됩니까? 남들보다 빨리 풀 수 있어야 돼. 시험이라는 거는 남들보다 빨리 풀 수 있어야 돼. 정확한 거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지. 근데 시험은 시험지 하나 주고 야 다음 주까지 풀어와가 아니잖아. 맞죠? 40분 50분 안에 끝내야 되는 게 우리 시험이기 때문에 시간도 줄여야 돼. 그래서 내가 중간고사 전에 이제 뭐 이름이야 조금 뭐 내가 이런 데서 얘기는 하지만 녹화를 우리는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가 하거든 18컷들 내가 이렇게 얘기하거든 18컷들 이게 뭐냐면 18초면 다 끝낼 수 있는 문제들 18컷들 내가 이렇게 얘기해줘야 애들한테 그래서 애들 나중에 막 학원에서 문제 왔잖아 쌤 18컷들이 감성 이렇게 하면서 말이야 근데 그거는 내가 이제 욕이 아니지 18초에 컷 할 수 있는 문제들을 얘기해 주는 건데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도 뭐 이런 내용의 하나 일부죠 실제로는 곱하기 계산 맞죠? 그래서 11 자 그 다음 봅니다 2번 7C2는 얼마 되냐 그러면 7C2라는 거는요 7부터 6 2 곱하기 1 해서 얼마 돼요? 21 되죠 맞지? 7C2 나오면 21 이렇게 나와야 돼 원래는 알겠나? OC2 하면 얼마? 10 바로 나와야 된다고 원래는 근데 안 나오잖아 이거를 눈으로 OC2가 10이다 오케이 OC2 10 OC2 10 이래 가는 게 아니야 이거 외우고 있는 놈들 전부 다 뭔데? 계산하다가 된 거야 계산하다가 알겠니? 연습을 하다 보면 되는 거지 모든 암기법은 있겠지만 내가 또 수업 외적으로 벗어나는데 암기법이란 건 있어요. 뭐든. 맞죠? 맞죠? 암기법은 있어. 그 암기법을 외워서 좋은 것들이 있지. 맞지? 내가 나도 하잖아. 나도 어릴 때부터 그 쌤이 한국사 쌤이 고등학교 1학년 쌤이 한국사 담당하신 쌤인데 그 쌤이 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지금 너는 너가 알고 있는 쌤 있고 TV에서도 뭐 흔히 얘기하는 유명 강사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쌤 고등학교 때 어떻게 했냐면 임진왜란이 일어난 연도 를 1592년이거든 그거 알고 있니? 그거 한국사 쌤이 이렇게 얘기해줬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1592로 알려줬어 1592 있을 때가 아니다 해서 그거 한번 듣고 난 뒤 안 까먹지 그게 암기법이잖아 맞지? 자기 나름의 연상으로 하는 암기법 근데 나머지 일반적인 수학에서나 대부분의 암기들은요 너가 계산하는 거 있잖아 11 곱하기 11은 121 이거 머릿속에 지금 11 곱하기 11 하고 있니? 안 하잖아 맞지?
근데 너가 이걸 암산한 거야, 이게? 암산이 아니에요. 구구단처럼 머리에 박혀버린 거잖아. 맞지? 수학은 그렇게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지? 수학은 그렇게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쓰다 보면 됩니다. 알겠어? 그래서 문제 많이 푼 놈들 못 이긴다는 게, 어? 얘는 100문제 풀고 얘는 50문제 풀었는데 초반에는 별 차이가 없어. 시간 얘는 배로 오래 걸리지. 맞지? 그렇게가 조금만 더 나가봐. 나중에 한 달 뒤에 보면 똑같은 시간에 풀 수 있는 게 얘는 똑같이 한 100문제, 얘는 한 400문제를 풀고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50문제를 더 많이 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내가 머릿속에 연상되는 암산 능력이 빨라진 거잖아. 그러니까 문제 속도가 더 빨라져 버려, 나중에 되면. 얘가 한 문제 풀 때 난 두 문제 풀 수 있는 능력이 돼버리는 거지. 근데 이게 계속 뭐야? 좋은 방향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두 문제를 풀거든, 얘 한 문제 풀 동안. 그럼 내가 두 문제를 푸는 동안 얘보다 두 배 이상의 학습 능력이 더 높아졌으니 더 빨라지겠죠, 이제 앞으로. 그러다가 어느 시간 지나면 얘하고 얘하고는 이제 실력 차이를 애초에 구분을 못해요. 초반에는 진짜 요만큼 차이 나거든. 요만큼 차이 나는데 이게 반복되면 이 앞에서 내가 연습했던 것들이 속도에서 차이가 나거든. 속도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야, 내 말은. 그러니까 같은 시간 안에서 정리했을 때 속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야, 쌤, 얘하고 내하고는 뭐 한 두 배 정도밖에 안 차이 났어요, 처음에. 근데 나중에는 몇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얘는 그만큼 두 배를 더 봤으니까 내가 요만큼의 학습 능력으로 풀 수 있는 내용으로 50문제가 55문제로 바뀌었을 때 얘는 100문제에서 120문제로 바뀐다고. 이렇게 바뀌다 보면 나중에 기하급수적으로 차이가 나.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 우리 학원 고등부도 문제 많이 풀리잖아. 문제 기본적으로 6권씩 풀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문제 많이 안 풀면 성적 절대 안 올라요. 문제 숙제 안 해오면 절대 성적 안 올라요. 당연히 요령도 있죠. 왜? 학원이니까. 나는 학원 강사니까. 너가 수학자 되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맞죠? 쌤, 나는 무슨 수학 교수가 되려고 하는데 쌤 프리에 잘못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내가 그걸 원하는 게 나는 답만 나오면 돼. 빠른 시간 안에. 맞죠? 난 그런 걸 알려주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 외우려고 하는 건 아니야. 무조건 뭐 해야 돼? 연습. 오케이? 네 명의 학생을 모두 같은 학년에서 뽑아야 된대. 74네요. 74는요. 쌤, 4가 숫자 커요. 73으로 갑시다. 가도 되죠? 맞지? 73이라는 거는요. 7, 6, 5를 뭐로 나눈다? 3, 2, 1로 나눈다. 쌤, 이렇게 날라가 버려. 35네요. 얘는요. 5C4, 5C1이네요. 얘 5죠. 분모 1 깔리나 많아고. 맞죠? 한 개만 적는다니까. 두 개 더 하래. 이해되겠어요? 답은 안 적었거든요. 식만 적어놨는데 계산해보세요. 어차피 해봐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제한된 조건이에요. 자, 경찰 5마리하고 경찰관 5명하고 소방관 6명하고 자, 4명을 뽑았어. 경찰관 중 특정한 2명을 포함한 자, 이러면 경찰관하고 소방관하고 이만큼 있는데 여기서 경찰관 2명을 먼저 뽑았다고. 두 명은. 그럼 걔는 뽑아놨으니까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어? 특정한 두 명을 포함하여 뽑으래. 맞지? 이해됐나? 그러면 실제로 난 몇 명 중에서 뽑으면 되지, 이제? 총 몇 명이야? 11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게 문제거든. 근데, 아, 얘들 둘이 잘생겼으니까 뽑아놨잖아. 맞지? 그럼 이제 몇 명이 남았어? 9명. 난 몇 명만 더 뽑아주면 되고? 두 명만. 이해됩니까? 말뜻 이해돼요. 이해를 해버려야 되죠. 얘는 9 곱하기 8을 2 곱하기 1로 나눴죠.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36 맞죠? 자, 그 다음에 경찰관과 소방관을 적어도 한 명씩 포함한대. 적어도 한 명씩 포함한다는 말은 뭐냐? 요거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경우. 근데 내가 이번에는 다른 그 반대로 해볼게요. 일단 적어도란 말이 나와서 모든 경우에서 모든 경우에서 모두 경찰관이거나 모두 소방관인 경우 요 경우만 빼면 되겠지. 그러면 뽑힌 애들이 전부 다 소방관이고 전부 다 경찰관인 경우 요 경우만 빼고는 나머지는 한 명이라도 섞여 있다는 거잖아. 맞지? 적어도 한 명은 포함하고 있다고. 자, 계산해 봅시다. 모든 경우는요, 쌤 총 11명 중에서 4명을 뽑아야 되는 거 맞나요?
모두 경찰관인 경우는요, 다섯 명 중에서 네 명 뽑으면 되죠. 경찰관 중에서만 뽑으면 되지. 소방관 화장실 보내놓고, 맞지? 우리끼리 확 뽑아버리는 거죠, 그냥. 맞지? 그 다음에, 모두 소방관인 경우는요, 여섯 명 중에 네 명 뽑는 경우죠. 이해됐나요? 됐어요? 계산해서 더하기 빼기 하면 된다고. 내가 답은 안 적어줍니다. 알겠어요? 이해되겠니? 이 연습해야 돼요. 됐어요? 자, 그 다음 남자 6명과 남자 6명과 여자 4명이 있는데 남자 3명과 여자 2명을 뽑아서 줄 세우래요. 어? 줄 세우라네? 맞지? 자, 그러면 뽑아서니까요. 이거 순열 쓰면 안 됩니까? 안 돼요. 각각 뽑은 다음에 줄 세우기 때문에 따로따로 계산해야 돼요. 적어볼게요. 1번. 자, 여자, 남자 6명이 있어요. 6명 중에 일단 내가 3명을 뽑았어요. 됐나요? 그 다음에 여자 4명이 있어요. 4명 중에 2명을 뽑았어요. 이제 몇 명이 뽑혔죠, 총? 5명 뽑혔죠. 얘들 줄 세웁시다. 5팩토리얼. 왜? 5명 중에서 5명을 뽑아 줄 세우는 케이스. 5명 다 줄 세우는 거는 팩토리얼이야, 무조건. 맞죠? 그래서 정리는 이렇게 된다고. 됐나요? 자, 63 얼만데요? 20. 6, 5, 4, 3, 2, 1. 맞나요? 맞죠? 빨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해야 되기, 초반에는. 연습도 해야 되고. 더하기. 아니, 곱하기. 4C는요, 4, 3, 12, 2, 1로 나눴어요. 얼마? 6. 5팩토리얼은요, 120. 맞아요? 이해됩니까? 14,400 나오나? 곱하기니까요. 됐어요. 줄 세우면 할 때 숫자 커지죠. 됩니까? 그 다음 남자 2명과 여자 2명을 뽑아 여자 둘 일단 뽑으래. 뽑아놓고 하자. 남자 2명, 6명 중에 2명 뽑고요. 4명 중에 2명을 뽑았어요. 그 다음에 뽑은 다음에 여자 2명이 이웃하도록 한대. 자, 뽑아놨지? 됐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계산한다. 쌤, 그래서 남자 2명, 여자 2명이 있는데 남자 1번, 남자 2번, 여자 1번, 여자 2번인데 얘들끼리 이웃하래. 묶으라. 앞에서 했잖아, 맞지? 묶었어요. 그럼 총 몇 덩어리가 됐어? 얘 줄 세워야 되잖아, 우리는. 총 몇 덩어리가 됐어? 세 덩어리가 됐죠. 3팩토리얼입니다. 세 명 취급하고 줄 세워버려야 되죠. 왜? 얘들은 묶여있으니까. 맞지? 근데 여자 1, 2번은 줄 설 수 있다 없다? 서로. 위치 바꿀 수 있지. 지네들끼리 줄 서는 경우는 당연히 또 2팩토리얼이에요. 그게 두 가지겠죠, 실제로는. 됐지? 요거 세우는 방법. 요렇게 끝나는 문제죠. 이해되겠어요? 어? 차근차근 하면 됩니다. 내용이 어렵진 않죠. 그럼 6C 얼만데요? 15입니까? 4C는요? 6이가요? 그 다음 6이고 2니까 계산할 수는 있겠죠.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 5번. 직선 또는 삼각형이겠어요. 두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인데, 자, 직선 AB 우리 뭔지 아나? 직선이란 말이 뭐야? 방향성이죠. A쪽, B쪽으로 끝없이 나아가고 있는 형태. 맞죠? 이해됩니까? 선분과 직선은 차이가 있죠. 자, 근데 우리 그 순열 조합 파트에서, 특히 조합 파트에서는 의미는 없어요. 그 직선과 선분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봐봐. 직선 AB랑 직선 BA가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지. 너가 직선 AB라 읽었는데 야, 직선 BA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 다 알아듣잖아, 맞지? 맞나? 삼각형 ABC랑 삼각형 BAC랑 삼각형 CAB랑 삼각형 CBA랑 다 똑같은 삼각형이죠. 순서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조합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요, 봐봐. 여기 7개가 있어요. 그러면 점 7개가 있으니까 직선 고르라고 하면 1번 어떻게 돼야 돼요? 7개 중에서 일단 몇 개 골라주면 돼? 2개 골라주면 돼요. 왜요? 점 2개 골라주면 선 끄면 어떻게 돼? 무조건 직선 되니까. 맞지? 근데요. 7C2 중에서 안 되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경우? 여기에서는 직선이 다 똑같죠? 맞지? 2점 2점으로 뭔 직선이나 2점 2점으로 끊는 직선이나 2점 2점으로 끊는 직선이나 다 똑같지? 맞지? 그래서 여기에서 중복되는 경우를 빼줘야 되죠. 이 중복되는 경우가 뭔데요? 4개 중에서 2개 뽑아서 직선 만드는 경우.
맞나? 네 개 중에서 두 개 뽑아서 직선 만들었어요. 됐나? 중복된 건 다 빠졌지. 근데 빠지면서 전부 다 이 선 자체가 다 빠져버리잖아. 맞지? 문제에서는 직선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이 선은 포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개 더 해주는 케이스. 알겠나요? 삼각형은 어떻게 돼요? 삼각형. 쌤, 삼각형도 금방 얘기했죠? 삼각형. 상관없어요. 삼각형이란 말은 뭔데요? 일곱 개 중에서 세 개 뽑아줘야 되죠. 왜? 점 세 개 뽑아서 선 연결해 보면 삼각형 되니까. 맞지? 근데 여기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뭐, 요 안에서 세 개 뽑아버리면 삼각형이 안 나옵니다. 맞죠? 얘는 중복이 아니고 삼각형이 안 되잖아, 애초에. 맞지? 그래서 네 개 중에서 뭐를 하자? 세 개를 골라내자. 그게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거든요, 요 안에서. 그러니까 세 개를 뽑아내는 경우거든요. 여기는 더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여기에 삼각형이 나온 건 아니잖아. 얘는 직선이, 이 안에 직선은 있으니까 하나 더 해줬지만 얘는 삼각형이잖아, 맞지? 얘는 중복돼서 빼줬고 그래서 하나는 다시 만들어줬고 얘는 중복이 된 게 아니고 안 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빼줘야 되는 거죠. 이게 끝이죠, 계산 방법은. 이해되겠어요? 쌤 말 이해했니? 그 다음 봅니다. 자, 오른쪽 그린 것 같지? 다섯 개의 평행선과 네 개의 평행선이 만날 때 이 평행선으로 만들어지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라고 했어. 근데 봐봐. 평행사변형의 개수 대빵 쉽다,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 잘 봐. 평행사변형은 결론적으로 요렇게 생긴 놈 두 개랑 요렇게 생긴 놈 두 개만 뽑으면 되지. 그러면 무조건 평행사변 되잖아. 어떻게 하든.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골랐고요. 쌤, 하나는 여기 있고요. 하나는 아무 때나 이렇게 있어요. 맞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평행사변 된다고. 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결론적으로 쌤, 얘는 요 네 개 중에서 두 개 뽑아주고요. 맞나요? 또 요 다섯 개 중에서 두 개 뽑아주면요. 무조건 평행사변 나와요. 근데 얘는 뽑아줘야 돼. 왜? 순서는 의미가 없죠. 이렇게 이렇게 뽑는 경우랑 이렇게 이렇게 뽑는 경우는 똑같은 놈이거든. 맞지? 계산 끝입니다. 알겠나요? 이해되겠어요? 자, 하나만 더 합시다. 하나만 더 합시다. 지금 쌤 문제 안 만들었는데 정사각형 돼 있죠? 밑에 있는 문제 그대로 할게요. 그대로 붙여놓을 테니까 보세요. 이거 중요한 거라서 그래. 그대로 붙여놓을 테니까 보세요. 앞으로 계산 이렇게 합니다. 이런 문제는. 요거 쉬운데 애들 어려워하거든. 초반에. 자, 봅니다. 298번. 이건 답이에요. 내가 계산 안 합니다. 298번 보면 오른쪽 그림은 정사각형의 네 변, 그 각변을 네 등분해서 얻은 도형인데 정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정사각형의 개수 구하는 방법 어떻게 할까? 정사각형의 개수 구하는 방법은 쉬워요. 자, 봐봐. 첫 번째. 요렇게 생긴 놈 가정해 봅시다. 요렇게 생긴 놈. 됐죠? 자, 요렇게 생긴 놈이 요 변하고 요번 위치만 본다. 자, 처음에 여기랑 여기부터 시작하지. 맞나요? 자, 요거 오른쪽으로 몇 개 있어? 몇 개 나와요? 요 선 하나, 둘, 셋, 네 개 나오지. 오른쪽으로 와봤자 네 개. 얘 몇 개 있어요? 네 개 있나? 맞지? 그러면 쌤, 봐봐. 보세요. 쌤, 이제 끝났어. 첫 번째 거만 잘 잡으면 돼. 이건 전부 다 정사각형이라서 얘도 똑같이 나온 것 뿐인데 이게 다른 모양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개수가 다르잖아. 3, 4 이런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얘는 지금 4, 4라서 똑같이 나오는데 근데 어쨌든 봐봐 이렇게 나왔다. 얘는 어떻게 하냐. 여기 1 빼. 여기도 1 빼. 왜냐? 생각해봐. 이 도형이잖아. 처음 시작이. 얘가 될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이거든. 무조건 1씩 빼주면 돼요. 그러면 쌤 그 다음 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요런 모양 있죠? 요런 모양. 요런 모양 있죠? 얘는 어떻게 돼야 돼? 2 곱하기 2. 이거 4개밖에 안 나와요. 이거 도형은요.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밖에 안 나온다고. 여기 세아리기 시작하면 망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마지막. 당연히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4. 저거하고 똑같은 놈이니까 하나밖에 없겠지. 맞죠? 근데 그것도 식으로 굳이 만든다면 뭔데? 1 곱하기 1이라고요. 이거 중요한 거야. 하나씩 세아리는 거 아니야. 내가 얘기한 게 뭐야? 1씩 빼라는 거였지. 맞지? 따라서 16, 9, 4, 1이가 16, 9, 4, 1 하면 얼마 돼요? 이거 200,
98번이랍니다. 16, 9, 4, 1 하니까 30 나오나? 맞아요. 그럼 2번,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고, 2번처럼. 자, 2번처럼. 얘는, 쌤, 얘는 직사각형도 있어요, 이 안에. 맞지? 직사각형의 개수는 몇 개예요? 다른 게 없죠? 직사각형의 개수는요, 5개 중에 2개 뽑고요. 5개 중에 2개 뽑으면 돼요. 맞죠? 자, 직사각형은, 이 안에서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의 수는요, OC 곱하기 OC예요. 그래서 몇 개 나온다는 거야? 100개 나오죠. 맞나? 근데 문제 2번 봐봐. 아, 얘는 정사각형은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는 묻잖아. 왜냐하면 이 직사각형의 수 안에 실제로 정사각형이 있어 없어? 있잖아. 맞지? 그래서 1번에서 일부러 물어준 거야. 이 답은 얼마 돼야 돼요? 70개, 70개. 전체 사각형 안에 정사각형 뺀 나머지. 맞죠? 학교 시험에는 1번처럼 이런 거 먼저 안 주죠? 2번처럼 준다고. 그럼 전체 직사각형의 개수에서 정사각형의 개수를 빼면 되는데 그 정사각형의 개수는 대빵 씌운 이러한 규칙으로 가네. 이해되겠니? 이해됐어요? 만약에 이게 5, 4였으면 어떻게 돼? 그 다음은 4, 3, 2가 그 다음은 3, 2 그 다음은 2, 1 이거 끝나죠? 1 나오면 끝나. 둘 중에 하나라도 1이 나오면 그 다음은 없죠. 왜? 0이 나올 수는 없으니까. 맞지? 얘가 7, 2였어 만약에 7이었다 치자. 길쭉하게 이렇게 나오는 도형도 있을 거 아니야. 7이었어. 그러면은 6, 1, 그 다음은 없죠. 이렇게 계산하자 이 말입니다. 되겠어요?